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밥파웅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선문답 같긴 하지만, 과연 갑자기 내가 행복의 정체를 알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인 거죠.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가치감, 평온함, 안정, 의욕, 희망. 뭐 이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행복하다는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행복을 불러오는 걸까요? 큰거한 방? 인생 역전?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워낙 성공 확률이 적은지라 이번 생에 일어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습관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함을 느끼고 살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큰거한 방, 인생 역전에 모든 것을 걸고 행복해지기를 미루기보다는 먼저 습관을 고쳐 행복감을 느끼면서 언제가 올지도 모를 그큰거한 방도 느긋하게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효과 직방인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불러오는 작은 습관.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제라도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법칙을 얘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들어있는데,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라는 말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라는 그 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사람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 형도 있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뭐 종달새 형도 있죠. 사람마다 자신만의 생체 시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믿기 쉽습니다. 그런데 올빼미 형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돌아가는 24시간 사회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거죠. 속에서 우리가 잠자는 사이클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찍 잠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고 하루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와 함께 우리의 유전자 속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계가 맞춰져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인체의 호르몬 분비도 태양이 뜨고 지는 하루지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 시간대에 잠을 이루지 않고 깨어 있다면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숙면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9시 10시면 자라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야 키 큰다고. 중장년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키는 더 이상 안 클지라도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살려면 10시면 아주 좋고, 늦어도 11시에는 잠자리에 꼭 들어야 하는 거예요. 행복을 불러오는 작은 습관, 두 번째, 호기심을 가져라. 어렸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나이 먹으니 시간이 점점 그 빛의 속도로 흘러가죠. 왜 그런가를 조사해 보니, 어렸을 적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바로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가르침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에 대해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이 나이에 뭐 새로운 걸 배워? 그러지 마세요. 배울 게 너무도 많습니다. 행복을 불러오는 작은 습관, 세 번째,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이보다 훈훈해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파트에 나서며 그 경비 아저씨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되돌려받아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행복을 불러오는 작은 습관, 네 번째, 용서하라. 여전히 이 사회운동이 지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많은 자동차에 내 탓이오 또는 내 탓이로 소이다, 뭐 이렇게 써붙인 스티커를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천주교에서 신뢰회복의 운동의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내 이게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었죠. 천주교 미사에서 뭐 사용되는 고백의 기도문에서 따온 것인데,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먼저 들여다보자는 뭐 이런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남탓만 하지 말고 살자, 이런 거죠.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고요. 그렇다고 이거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걸 마음에 담아두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만 지옥일 뿐이고 내 마음만 병듭니다. 상대방은 잊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꼭 복수하고 싶더라도 그 복수하는 방법은 하루빨리 훌훌 털고 평안하게 잊고 사는 게 상책이에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수고. 행복을 불러오는 작은 습관, 다섯 번째, 건강을 잘 챙기자.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잘 돌보느냐가 생활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인생 후반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연금이다, 뭐 이런 돈 모으기에만 온통 신경이 쓰이지만 그돈 모아서 뭐 합니까? 병상에 누워 있으면 일주일에 한번 산에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30분씩 걷는 게더 효과 있다는 것 아시죠? 어쩌다 한번 크게 운동하기보다는 짧게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시간 내세요. 바쁘다는 핑계 그만 대시고. 행복을 불러오는 작은 습관,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을 믿어라.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자신감은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게 하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하죠. 새로운 도전 앞에 나이 핑계대고 머뭇거리시거나 자신감이 없어 뒷걸음을 치지 마시고 크게 한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을 믿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이,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테니까요. 작은 습관, 마지막, 일곱 번째. 잠을 충분히 자라. 이거 아까 맨 처음에 한거 아닌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요건 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수면 시간이 짧다고 그러죠? 그 말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피곤해 쩔어 사는 거죠. 우리는 버스나 지하철 타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 감고 졸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뭐, 안 졸래야 안졸 수가 없지. 피곤한데. 그게 우리에겐 당연하고도 익숙한 모습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 조각잠이라도 자둬야 하루를 버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각잠을 자는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그게 바로 제일 낯설었던 풍경인데요.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이들은 충분히들 밤에 잠을 자니까 버스에 졸 일이 없었던 거죠. 바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7, 8시간은 자야 한다고들 얘기하죠. 앞서 말씀드린 행복을 불러오는 여섯 습관들도 잠을 충분히 자야 할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다른 여섯 습관들을 잘 해야 마음이 편해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렵죠. 오늘 말씀드린 일곱 조각의 습관들은 퍼즐처럼 또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들어가야 제 역할을 다해서 그 결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모든 걸 하루하루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빌면서 오늘 영상 좀 짧았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